막힌 3번 레인의 선수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쭉한 다리로 폭발적인 질주를 이어가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인 10초 69. 원코스 1.05, 이제 마지막 앵커의 대결입니다. 원코스 비에사. 재밌는 경기 들어가세요. 경남 최고의 대결인데 비에사의 역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코스냐 경남 최고냐. 비에사 원코스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레이스. 비에사가 원코스에게 금메달을 또 한 번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보니 전국대회와 같은 큰 대회를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꿈은 있었지만 꿈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을 13살 소년이 스스로 뛰어넘을 수는 없었죠. 저희는 비자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안산시에 열린 대회에서는 항상 1등을 했지만 전국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산 지역에서만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가 꿈을 이루고 싶어도 국적 문제로 인해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국적을 얻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비로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014년까지 3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수료 후 국적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받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답은 불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도 한국인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진 비자로 한국 국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처음이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법원에 한국 국적을 받게 해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이 또한 2년이 걸렸고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기도를 하였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 2018년 학예 수련회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8월과 9월에 열린 경기에서 다니엘은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코치님을 따라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며 다니엘은 자신의 꿈에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곡 고등학교의 비에사 선수도 나오고요. 비에사. 아, 비에사, 비에사 빠릅니다. 비에사가 1위로 통과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손재원이 2위. 네. 다니엘은 3위입니다. 첫 대회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해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뜻밖의 부상으로 인해 대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준결승 이후 다니엘은 다리 근육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올해 대회에는 출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올해 결승을 통과해야만 다음 시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슬펐지만 아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7월에 다시 대회가 열렸는데 다니엘은 출전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했습니다. KBS 배 전국 육상 경기대회.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대회 나가기 전 기록은 10초 9호였는데 그 대회를 뛰었을 때 기록이 10초 69여서 부상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기록이 나왔던 게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준결승하고 결승 텀이 있었는데 숙소 들어가서 진짜 계속 기도하고 환자님들한 기도 듣고 그러고 다시 마음을 다잡은 뒤에 뛰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받기 전과 후에 몸의 차이가 굉장히 놀라웠고 결승을 뛰면서는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100m에서도 우승을 하고 처음 나갔던 200m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게 됐어요. 계속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대회만 몇 개 네.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올해 금메달을 5개 땄어요. 대단하다, 빠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남들이 대단하다 해서 제 운동하는 태도까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냉정해지고 싶었고 운동할 때만큼은 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싶어서 말씀해 주실 때는 감사히 듣고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려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나가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요. 엄마 너무 기뻤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이. 다니엘에게 있어 엄마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믿음 안의 스승입니다. 다니엘은 한 살 때부터 만민교회에 출석하였는데요. 그는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보았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모든 일을 시작함에 앞서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지요. 다니엘은 국정 문제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제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경우 다니엘의 경기를 위하여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3장씩 읽습니다. 그리고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매일 한 편씩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도 받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롤모델은 우사인 볼트고 시합 영상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어요. 영상 보면서 저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렇게 보면서 나중에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님 감사합니다.